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황량했던 주식시장에도 이번 주 빨간 봄꽃이 피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우리가 오만해 있을 때 버블에 대한 경고를 주고요. 반대로 우리가 또 공포에 빠져 있을 때는 저평가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던 주식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애톡쇼는 코로나19 금융위기까지 이어질까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분 모시겠는데요. 금융 담당의 서영수 이사님. 안녕하세요. 기업증권 서영수입니다. 투자 전략 경제 담당의 김유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그리고 채권 전략의 이제 단골 게스트가 된 안예하 연구원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예하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위기의 본질을 한번 우리가 또 파헤쳐 볼 거기 때문에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련한 세 분께서 가장 쉽고 좀 가볍게 내용을 진행해 줄 거라고 믿고요. 근데 우리도 좀 그 자기 반성을 하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그냥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이다. 과거에 뭐 우리 메르스나 사스를 보더라도 3개월이면 진정될 거다라는 상당히 우리가 좀 안이한 그런 접근을 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코로나가 전 지구적으로 이동과 교역을 막았고 이제는 기업들의 신용위기와 금융위기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공포를 낳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진짜로 이 코로나가 금융위기까지 확산될 여지가 있는지 그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유미 연구님께 좀 여쭤보게 되면 미국 연준이 거의 뭐 슈퍼맨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그 신용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듯한 조짐이 보이는데 과연 미국의 그 고위험 부채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아, 지금 최근에 미국의 신용 리스크를 체크하는 10% 스프레드가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미국의 고위험 부채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자꾸 나옵니다. 하나가 레버리지론이라는 게 나오고요. 하나가 하일드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먼저 레버리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레버리지론이 뭐냐.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대출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면 레버리지론하고 같이 똑같이 나오는 애가 뭐냐면 CLO라는 애거든요. 아, CLO. CLO는 뭐예요? CLO는 이게 어렵지만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저기 저신용 기업들이 대출을 가지고요 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용이 낮은데 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신용 등급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대출 채권 담보 보증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레버리지론이 별로 이렇게 건전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더 낮은 애들이 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했을 때 나중에 회수율이 좋아야 되는데 이 회수율을 좀 막아줄 수 있는 후순위 채권 이런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건전성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코로나19가 만약 장기화되고 나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버리지론 이 대출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가지고 만든 CLO도 사람들이 환매를 할 수가 있겠죠.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CLO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을까요? 레버리지론이나 은행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그러면 은행이 위험하겠네 하지만 사실 은행은 CLO에서도요 되게 우량물만을 많이 갖고 있고요. 대신 우리가 흔히 아는 메자닌이라는 그 다음 단계 중순이나 그 다음에 후순위는 사모펀드나 운용사 이런 애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디에 많이 갖고 있냐면요 중순위 메자닌 쪽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미국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나 이런 운용사가 갖고 있는 쪽이 위험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 리스크에서 피해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론도 봐야 되지만요.
하이드 채권도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레버리지 자가 들어가면 분명히 위험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선순위가 아니라 그렇죠. 중순위, 후순위 쪽에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위기가 확산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더 그렇죠.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유미 연구원님이 아주 쉽고 편하게 잘 시작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마이크를 마스크 담당 우리 아니야 연구원한테 좀 넘기면 자 하이힐드 채권 쪽은 이제 괜찮은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료를 보니까 2017년과 2018년에는 발행량이 정체된 것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힐드 채권은 좀 어때요?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레버리지론이랑 CLO랑 같이 연결돼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도 이제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그런 쪽의 발행량이 보면은 좀 정체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그러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좀 위험 관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발행 이렇게 그 시장에서 발행되지 않고 오히려 레버리지론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오히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단 하이힐드 채권이 좀 부각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유가 급락에서 맞아요.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공급 과잉도 있고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는데 코로나 이슈는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사우디나 러시아나 미국이 다 싸우고 있는 과정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통의 이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굉장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유가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오면서 투자와 이런 걸 진행을 해왔는데 유가가 급락해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매출이 망가져버리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낮아지는 유가가 좀 더 장기화가 된다라면 이 에너지 기업들이 언젠가는 뭐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의 하이힐드 채권 쪽의 리스크는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만약 연준이 계속해서 뭐 자금을 쏘고 하겠지만 그 자금이 하이힐드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기업들은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 굉장히 급락하다 보니까 특히 이 하이힐드 채권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 중심으로 우려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또 우리 안야 연구원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 그 글로벌 위기 전문가 서영석 기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위험 부채가 은행보다는 사모펀드나 운용사에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 김유미 연구원이 짚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좀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2008년 사례와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하는데 우리 2008년이 좀 아무래도 10년이지만 좀 가깝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8년과 지금의 차이를 좀 정리하면은 먼저 2008년도에는 투자 규모가 손실 규모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좀 부실 채권 서프라임 모기지의 자산이 대략 1.1조 달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배가 좀 넘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국은 거의 CDO, CDS라고 서프라임 모기지를 대상으로 한 채권이 있는데 그걸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상당 부분 투자했다는 거고요. 그 규모가 대략 보면은 한 150조 정도. 이게 사모펀드이고요. 전체 해외는 한 19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90조 중에 150조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그 나머지 윗부분들은 좀 공모펀드로 해서 약간은 안전한 자산, 국채도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질이 떨어지는 게 한 150조 정도 된다. 주로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그리고 뭐 선박, 항공 같은 특별 자산. 예. 그리고 최근에 뭐 혼합형이라 해서 라인 같은 그런 펀드들 이게 이제 15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된다는 점. 과거보다 더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도 금융위로 발전하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죠. 짚어주시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은행의 자본력입니다. 예, 예. 은행의 자본력만 있다라면 어쨌든 은행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은행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략 보면 150조 정도 되는 부분에서 보면은 한 100조 정도는 이제 연기금과 보험사가 투자를 했고요. 50조는 개인하고 법인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듯이 최근에 이 문제들이 대부분 불안전 판매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은행과 증권사가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두고두고 이제 은행의 손익을 악화시키고 자본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위험 부채에 노출된 규모가 150조 원에 달한다. 상당히 큰 금액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경기나 부동산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우선 글로벌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김은미 연구원 다시 한번 답변을 사실 부탁드릴게요. 사실 글로벌 경기의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제 또는 가정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언제 정도에 진정되겠냐라는 건데요. 뭐 시장에서 좀 낙관적인 부분에서 만약 4월 내에 진정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침체가 한 분기 정도에 끝나면서 하반기엔 반등할 수 있지만 이게 예상보다 길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경기 침체가 그렇죠. 날 수 있겠죠. 예. 그게 저희의 바람은 전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언제 진정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경기 역시 우리나라는 대외 수요에 대한 민감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경기가 사실은 상반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그냥 하반기 때는 그래도 이연 수요로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 2분기 동안 내수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내수나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으면 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부동산 쪽에서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내외 수요가 별로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게 됐다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서영수 이사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최근에 일부 뭐 토론회를 들어보니까 또 부동산 불패론자들은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렇게 또 그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또 이런 낙관론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일단 위기를 진단하는 입장에서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초미의 관심사인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빠질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떠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부동산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아, 되게 현명하네요.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기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위기의 상태가 네,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나타난다라면 그 앞에서 전제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돼서 집값이 오르는 것들이 위기가 약하거나 다시 완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위기가 더 심화된다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3월 달에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른 인디케이터로 그 송파의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에 보면은 한 10% 가까이 고점 대비 떨어졌고요. 벌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한 15분의 1로 줄었어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15분의 1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이제 위험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가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래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장이 시장 근의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위험이 도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게 경매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매시장은 경매의 낙찰가율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 가격도 중요하지만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대폭 줄어들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다. 위기를 은행을 통해서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반인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면 이 전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굉장히 급선무입니다.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보고서에서도 좀 짚어주셨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기 때문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매물로 투출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논리를 또 우리 보고서에서 그렇죠. 담아주셨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임대사업자를 합니다. 아, 예. 좋은 친구네요. 이제 집이 이제 살고 있는 집과 그다음에 투자하는 집이 있고요.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상가도 이렇게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은 대략 한 절반 정도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상가와 집을 같이 동시에 투자하는 예,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일 어렵다고 하는 데가 자영업자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영업자 제일 어렵잖아요. 자영업자가 제일 어려우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 자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선택하는 게 임대료를 저 상가주인한테 예, 보증금으로 까. 배째는 거죠. 예, 이렇게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자영업자의 위험이 고스란히 임대사업자로 가요. 예, 이게 그렇죠. 첫 번째 위험이고요. 두 번째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보면 아까 집도 있다고 그랬죠. 대부 전세 보증금을 받았어요. 예, 그 돈 갖고 어디 투자하죠? 그거는 예, 그거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아, 그쵸. 뭐, 예금에 투자해야 돼요.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예금에 준하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ELS 상업펀드, 뭐 무역금융펀드. 그래서 플러스 알파짜리. 근데 지금 이게 다 터진 거예요. 그쵸. 세 번째, 최근에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대부분의 서울에 계신 분들이 세금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빵꾸가 날 수 있는 2, 3천만 원이 빵꾸 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출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낙찰가율이 떨어졌어요.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집은 못 던지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가장 안 좋은 사이클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우선 자영업자 제가 보기엔 선거 끝나고 나면 바뀔 것 같긴 한데 예, 아직까지는 여기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 지금 정책들이 안 나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위험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짚어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예. 위기의 정도가 그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다시 우리 또 안희아 연구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미 연준이 워낙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한국은행도 미 연준처럼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 연준이 회사채도 다 사겠다. 이렇게 뭐 무제한으로 사겠다고 네, 뭐 채권 ETF도 얘기하고죠. 사겠다. 예. 뭐 이런 정책까지 다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은 어느 정도 할 걸 다 한 것 같아요. 뭐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했던 수준을 다 했고요. 거기에 좀 더 더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RP 매입도 거의 무제한으로 다 해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이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사실상 근데 원칙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하면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다 낮추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다 낮추고 난 다음에 금리를 더 내리지 못했을 때 이제 국채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걸 양적 완화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거는 뭐 미국 연준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회사채 매입을 뭐 좀 시도를 하겠다. 이제 뭐 체험 펀드를 만든다거나 이게 한국 정부랑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량 등급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량 등급이 지금의 리스크에서 더 이제 위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아직까지 뭐 한계 기업까지 흘러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 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은 또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실효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이제 호주처럼 0.25까지 과연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뭐 지금 정도까지가 어쩌면 이제 최대한의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전례 없이 적극적이긴 하지만 네네. 한계 기업들의 경우는 사실 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뾰족히 마련된 게 없다라고 지금 보는 네네. 게 지금 맞는 모습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기에 대처할 때 항상 은행이 앞장섰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처음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은행의 자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예, 뭐 시작하기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우리는 은행을 공개 같은 그냥 공공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은행도 하나의 그냥 민간 이익 그렇죠. 집단이잖아요. 예. 민간 예, 회사이라고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 추구를 하죠. 근데 은행이 잘했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은행은 이익을 장기적인 안정적인 이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우리의 은행의 경영진들은 좀 구조적인 이유로 너무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보다는 이익을 너무 좀 등한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과기부채 보고서를 냈잖아요. 아, 예. 또 장안의 화제였죠. 네. 아쉬운 거는 가장 안 읽은 사람들이 은행 경영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만큼 문화 자체가 리스크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임기 내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 지향적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거는 그것들은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만 은행은 여하튼 어차피 민간 금융회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부는 이 은행은 탐욕스럽고 문제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갈수록 리스크는 더욱더 테이크하고 더욱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예, 마진은 탑라인이라고 하는 우리 핵심 이익들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이제 제가 미국에 좀 있었는데 미국에 예. 있을 때 미국의 은행들을 본다라면 은행 수수료나 이런 대출금리 같은 경우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4.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대출 있죠. 그게 6%에서 7% 정도 나와요.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싸고 너무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은행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겉으로는 은행의 체력이 너무 좋고 너무 이쁘게 되어 있는데 그 속은 너무 곪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위기가 오면은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안 돼요. 두 번째 이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은행은 전혀 내가 경제를 방어할 그런 구원 투수가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부상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참 갑갑한 게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은행은 공공재로만 생각하고 유틸리티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청 이제 댓글에 댓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좀 무거운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또 우리 세 분을 모시고 그 지금의 바이러스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질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또 한 번의 충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봄날씨를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 금융위기에 대한 고민은 다음 주에 저희들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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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